얼마 전 음성에서 음주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충북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법이 발효됐는데도 여전히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무려 14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인도로 그대로 돌진합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음주사고로 윤창호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법안 발의를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창호를 위해서 저희 많이 달려왔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충북에선 지난달 28일 25살 백모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 구속됐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충북 첫 사례로 법이 시행된 지 불과 열흘 만입니다. 음주운전을 인한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20대 여성 피해자를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까지 적발된 음주단속 건수만 무려 149건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습관성 일탈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충북 경찰은 이번 달까지 특별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올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 기준도 0.05%에서 0.03%로 강화될 방침입니다. 2019년 새해에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인식 개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